정말로 아름다운 소리, 천세빈 씨의 빛나는 무대를 함께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잠시 후 천세빈 씨의 심사평이 끝나고 나면 네. 바로 대국민 문자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휴대전화를 준비해 주세요. 예, 장진우 형께서는 사전 순위 2위를 주셨던데요. 예,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 상위권이라는 거에는 불변하고요. 오늘 공연은 다 좋았습니다. 심지어 천세빛이라는 연주자의 이름마저도 잘 어울렸고 연주에 저희가 좋아하는 기승전결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잠시도 귀, 눈 다 떼질 못했습니다. 훌륭하셨어요. 네, 송윤아 위원. 뭐, 네, 예선 때 저희가 봐서 알지만 천세빈 씨가 이미 가야금 연주는 너무나 잘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48년 가야금 연주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48년을 그 연주하는 걸 잘 나타낼 수 있을까? 때 모르겠어요. 저는 충분히 그걸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무슨 곡을 할까 궁금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아리랑을 선택해서 또 이런 48년 연주를 들려줬다라는 것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예, 잘 봤습니다. 예. 네. 박할린 의원. 걱정돼요. 제가 할 말 때문에. 다 좋았는데요. 가야금이라는 악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하프가 아니라는 것. 밴딩, 피치 밴딩을 하는 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농현들이나 이것들이 없어서 저는 가야금을 왜 꼭 써서 하프식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건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예, 그거, 저는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연주는 잘하셨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천세빈 씨의 가야금 연주를 응원하시는 분은요, 휴대전화 메시지창에 투표번호 8을 입력하시고, 샵0700으로 보내주십시오. 주의할 점은 이름만 쓰면 무효처리 되므로 반드시 투표번호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투표번호 8번, 천세빈 씨였습니다. 잘 봤습니다.